금손대에 환으로 누워 계시는 서산대사를 문후 겸 찾아온 이들은 사명당 유정스님을 비롯해 행주, 보정의 세 스님들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말리는 것을 무릅쓰시고 일어나 앉으셨지요. 일어나지 마십시오. 내 병이 어떤가 문안을 왔다고? 예, 스님. 내 병은 괜찮아. 그런데 물어볼 말이 있다고. 예, 행주 스님이 나서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금강경 오가해올시다. 금강경 오가해라. 금강경 오가해란 바로 방림부 대사, 육조 해능대사, 규봉 종밀선사, 예장 종경선사, 그리고 야부도천선사 등 다섯 분이 금강경을 해설하신 저서를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함원당 득통화상께서 금강경 오가해를 다시 해설하는 금강경 오가해 서리를 지으셨음은 함어스님을 얘기할 적에 이미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행주스님은 여쭈었지요. 이 오가해에 보면 반야교 가운데에도 선에 관한 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야를 종으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사께서는 고개를 옆으로 지으셨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옛 조사님들의 고사를 들어 크게 아님을 풀이하셨습니다. 그 문답은 후에 선교석이라 하는 글로서 보충되어 오늘날에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극히 핵심적인 부분만을 가려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반야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가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야를 부처의 어미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 반야를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까? 옳지 않다. 반야란 곧 지혜이니 만일 그것이 지혜라면 문수보살이 종주가 될 것이다. 반야 이전에 설명한 법은 모두 희론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희론에 똥을 없애버리라 한 것이다. 그 때문에 반야는 성문들의 치질을 핥고 종기를 째는 좋은 약일 뿐인데 어떻게 설문의 종주라 할 수 있겠는가? 화엄경을 강하는 좌주가 나계 국사에게 물었다. 교의 세 가지 근기와 선에 따로 전하는 근기를 분별하고 해석하여 주시오. 국사는 대답하였다. 세존이 생사의 바다 속에서 세 가지 그물로 중생의 고기를 먼저 올렸으니 어찌 새 그물에 걸린 고기와 구름 밖에서 감로를 쏟는 신령스러운 용과 비교하겠는가? 결에 가로되 선문에 바로 전한 깃틀은 한편으로는 세 가지 그물 위에 있는 구름 밖 신령과 같고 한편으로는 모든 관리 위에 묘당에 있는 천자와 같으니 그 존귀함은 분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하였으니 선과 교의 차이가 이런 것이다. 그때 교학자 오륙인이 분연히 얼굴빛을 고치고 청허에게 묻거늘 선가의 발언은 너무 도에 지나치다. 그 눈은 있어도 발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청하도 얼굴의 빛을 바로하고 대답하였다. 선가는 눈도 갖추어 있고 발도 갖추어 있다. 어찌 영겁을 생사에 빠지고 잠기겠는가? 모든 성인의 해탈을 사모하지 않음은 선가의 눈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지 않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 선가의 말이다. 아, 세상은 그릇되고 성인은 멀어. 악마는 강하고 법은 쇠약하므로 바른 법을 마치 흙덩어리처럼 보는구나. 나의 이 말은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복물을 끄는 것과 같다. 옛 대덕은 말했다. 교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가벼이 여기면 아무리 많은 겁을 지니더라도 모두 천만화 외도가 될 것이다. 선교석은 여기에서 끝나고 말미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유정, 행주, 보정 세 덕자가 기꺼이 받고 이해하여 사례하고 곧 선교 양당에 알렸다. 서산대사의 선교석은 이외에도 선교의 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우리 범부들로서야 어찌 그 내용을 얼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산대사께서는 이 선교석에서 불교에 선교 양종이 있으되 필경 선은 교보다 우위에 있음을 역설하셨으니 일대 장교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편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로 사명당은 스승에게 작별을 고하지요. 그래, 정령 떠나겠는가? 예, 온수의 길을 떠나고 싶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법의 열매를 얻었으나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습니다. 익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사명당이 이렇게 말씀 올리고 머리를 조아리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승으로부터 허락을 받자 사명당은 황송한 듯 덧붙였지요. 다만 스님께서 환우가 계신데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대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렇게들 있지 않은가? 돌보는 이들이. 안 그런가? 예, 스님. 사형은 이왕 떠나는 마당에 후고 지념일랑 가지 마시게. 고마워요. 이에 사명당은 스승 곁을 떠나 운수길에 오르며 평소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를 보기는 쉬우나 도를 지키기는 어렵다 하였지. 그대는 항상 계율을 힘써 지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조종의 일을 말하지 말고 외도를 보지 말며 삿된 색을 보지 말고 달콤한 말을 듣지 말라. 이불과 베개에서도 두려워해야 하거늘 하물며 사람이 있는 곳이겠는가? 아첨스러운 웃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속인도 꺼려하거늘 하물며 도인이겠는가? 총명과 지혜로서 나를 높이지 말고 문자로서 남을 읍신여기지 말라. 지극한 도에는 사람이 없고 참된 이치에는 나가 없느니라. 부디 항상 제 이의를 지키고 항상 제 허물을 살피되
질박과 정직으로서 체를 삼고 사랑과 인내로 용을 삼으며 푸른 산과 흰 구름으로 사는 곳을 삼고 불과 달과 소나무 바람으로 마음 아는 벗을 삼으라. 그러면 거의 도인에 가까우리라.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스승 곁을 떠난 사명당은 그 후 8년 만에 옥천사 상동암에서 확철대오하지요. 바로 그 해보다 1년 앞선 해는 바로 선조 13년 경진년이었으니 경진년은 바로 대사의 회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용띠였던 것이지요. 그해 정월의 일입니다. 산 밑에서 한 관원이 말을 타고 대사께서 머무시는 보현사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의 일입니다. 저, 스님. 왜 그러느냐? 인편이 왔습니다. 인편이라니? 이게 인편에 보내온 서신이옵시다. 말에다 몇 가지 선물도 보내셨습니다. 선물까지? 저런 정옥계, 정옥계가 선물을. 봉서를 살펴보신 대사의 얼굴에는 금세 희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